대법원 판결문을 지금 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 미리 그 입장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판결을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예측한 것하고 별로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입장문에 따라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출발은 2016년 11월 22일 피고인 최서원이 기소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있기까지 2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이 이제 10개월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1심, 2심, 3심 합쳐가지고 6개월씩 18개월인데 법이 허용한 구속기간을 무려 15개월이나 넘긴 상태에서 오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재판에서 우리 대법원은 변론이라는 절차를 한 번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심사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중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골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건 파형적인 재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거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이 모금을 할 때 강요를 했나는 이게 핵심 쟁점이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삼성,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냐 이것이 이제 쟁점입니다. 이게 3대 쟁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 3대 쟁점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만들어준 사실관계 기초 판단 기조를 대법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3대 쟁점에 대해서 판단 기조를 달리한다면은 2016년 11월 20일 피고인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특검 법률 제정 탄핵 이 과정에서 수립된 새로운 권력 질서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양성태 전임 대법관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적폐에 지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게 만든 이 대법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것이 촛불이나 태극기를 떠나가지고 좌우 진영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판결 선고된 내용을 보면은 항소심에서 판결한 선고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오늘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전에 있었는데 판결을 두 개 선고했는데 하나 하지 않았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이 미러 K스포츠재단 기금을 만들 때 출연금을 할 때 강요, 폭행, 협박은 없었습니다. 억지로 끼워넣은 건데 이걸 1심, 2심에서 계속해서 유죄로 판단해 왔어요. 그거를 오늘 대부분이 맞지 못해서 강요, 폭행, 협박은 없었다. 이 점을 이용해서 그건 무죄라는 이런 정도의 판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하는 희망을 본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할 때 8대 0으로 원래 집단주의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법원에서 일부 이동원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등이 별개의 의견을 제출해서 상당히 희망을 봤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현 사법부는 첫 번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 사건 관련자 사이에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유사관심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묵시적 의사 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단독 면담을 했는데 이것을 정경유착, 뇌물 거래의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